차 안에서는 쓰러진 사람들이 많아요. 더워요. 사람들이 비축해버리니까 힘들고 막히고 덥고. 북한으로는 이렇게 출국을 빼던 이렇게는 처음부터 북한을 만들었다는 게 잘못된 거. 9호선 출퇴근이 제일 지옥철인 줄 알았는데 김포 골드라인이 더 심하네요. 출근할 때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김포공항역에서 환승하는 거 보면 영화 부산행과 다름없어요. 매일마다 이러면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오늘은 지옥철로 악명 높은 김포 골드라인을 직접 타봤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은 양촌역에서 김포공항까지 총 10개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출발역인 양촌역에서는 이용객이 거의 없다는데 한강 신도시를 지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로 꽉 차서 출근 대란, 그야말로 콩나물 시루가 따로 없다고 하네요. 한겨울에도 땀 범벅이 된다는데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오전 7시가 되기 전 양촌역에서 드디어 1량 경전철을 탔어요. 출발역이라서 그런지 역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내부를 보니까 1량짜리 경전철이라서 일반 중전철 1량과도 크기가 비교 안 될 정도로 작았어요. 한산했던 열차는 지하철역을 하나씩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밀려 들어왔어요. 장기, 운양, 사우역을 지나면서 승객들로 열차가 가득 찼어요. 서서히 온몸을 짓눌리면서 숨쉬기조차 버겁기 시작했어요. 김포 골드라인에서만큼은 사회적 거리 두기는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다. 열차를 탑승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아침 이른 시간부터 다 이제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유착해가지고 출퇴근을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깝깝하고. 가장 큰 문제는 역시 1량짜리 열차로 운행된다는 점이에요. 김포 골드라인은 전철 한 개 편성당 수용 가능 승객이 최대 300명에 그쳐요. 일반 중전철 최대 수용 인원이 1600명인 것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죠. 골드라인이 계획됐던 2012년에 김포시 인구는 28만 명에 불과했는데 2020년에는 47만 명으로 급증했어요. 이용객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열차 수용률이 턱없이 부족한 거죠. 수도권 도시철도 평균 이용객이 편성당 236명인데 김포 골드라인은 400명을 훌쩍 넘어요. 출퇴근 시간만 따지면 이 숫자는 몇 배로 더 늘어나요. 북한으로는 이렇게 출근을 빼던 이렇게는 처음부터 북한을 만들었다는 게 잘못된 김포공항행을 타고 가다 보면 중간에 내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승객 전원이 종착역인 김포공항역에서 하차하는데 이때 그 인파가 엄청났어요. 9호선이나 5호선으로 갈아타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매일 출퇴근 시간에는 안전사고 위험이 엄청나게 높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는 쓰러진 사람들이 많아요. 송년에 9호선이 러시아호 때 사람들이 많이 쓰러지고 힘들다고 막 그랬잖아요. 거기에 두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저 보시면 지금 땀이 막 뚝뚝 나잖아요. 더워요. 워낙 더운데 사람들이 밀쳐버리니까 힘들고 막히고 덥고 막. 김포시민들은 현재 2량인 객차를 늘려 편당 탑승인원을 늘려달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정하영 김포시장도 최근에 온라인에서 한 김포시민이 제안한 김포 골드라인 챌린지 너도 함 타봐라 여기 첫 번째 주자로 지목돼 직접 출근길 체험에 나섰어요. 정 시장도 열차 두 대를 보내고 세 번째 열차를 겨우 탑승했어요. 정하영 시장은 체험 후에 이건 교통이 아니라 고통이다며 시민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마땅한 대안도 없어요. 역사가 2량에 맞춰 설계돼 있다 보니 객차 수를 늘리는 것은 우선 불가능합니다. 김포시는 지하철 5호선 연장, GTX-D 노선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하지만 이 역시도 언제 개통이 될지는 미지수죠.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당장의 교통난을 해결하기는 어렵고요.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김포 골드라인은 지옥철로 전락했어요. 김포시는 우선 급한대로 다음 달까지 1량짜리 열차를 추가로 주문해 운행 횟수를 늘려 혼잡도를 조금이나마 낮춘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